저희가 활동할 때는 군정 시대. 네. 우후적으로 갔어요. 우후적으로 이 LP 음반을 이제 레코딩을 해도 거기에 새마을 노래 건전 말고 하나씩 꼭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당시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아, 인기 많으셨겠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마 대한민국 가수들 그때 20대 아니었어요? 네, 20대죠. 네, 네. 대한민국 가수분들 지금 제가 넘버원일 거예요. 아, 잠깐만. 네. 78년에 20대란 얘긴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7년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저 같은 경우는 네. 40이 넘어서 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20대에 그렇게 크나큰 히트를 쳤을 때 그렇죠. 그때 그 인기를 실감을 어떻게 사실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도. 네. 그때 당시는 너무 그러니까 힘들게 왜 이게 계단을 거쳐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오질 않고 그냥 앨범을 냈어요. 건전가요를.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금방 어필이 됐어요. 그래서 딱 가지니까 인기를 가지니까 모르겠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그쵸? 내가 그쵸? 여기에 유명한 가수구나. 어디 가면은 내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판나 엄마 아버지 옆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네. 인기가 확 오면은 네. 그걸 몰라요. 네. 몰라요. 모르다가 그 인기가 갔을 때 아, 맞아요. 그때 아, 내가 그때 인기가 있었구나. 맞아요. 이렇게 제가 느끼게 그랬어요. 되는 거예요.